천안사랑 장학재단과 천안시 복지재단에 지정 기탁한 기부금과 물품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두 기관의 기부금품은 2020년 76건 2억 4,600만 원에서 지난해 104건 5억 3,400만 원, 올해 11월 11일 현재 477건 7억 5,500만 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천안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열고 취약계층의 난방비와 김장, 온열매트, 멘토링 활동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